빵의 종류는 적지만 매일 다른 빵이 나온다는 영업 방식이 특이한데요. 통밀 식빵의 가격은 6,000원. 유기농 통밀, 쌀 조청, 천일염, 국산 현미유를 사용해 만든다고 합니다. 주로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다는 사장의 말.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주방의 작업대 위에는 국산 유기농 밀가루 등의 재료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밀이 뭐 좋아요? 우리 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겨울을 지나니까 겨울에는 병에 단백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을 뭐 거의 안 써도 잘 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쓰는 거인 경우에는 완전 좋습니다. 사실 인공 첨가물 없이 우리 밀 빵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글루텐 함량이 적어 잘 부풀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 밀로 만든 이 옥수수빵과 식빵은 그 단점을 잘 극복했을까요? 맛을 보기 전 통밀 식빵의 풍미를 맡아보고 그 속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계란기 같은 걸 쓰면 화학적으로 팽창을 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게 조밀하게 층이 만들어지고 빡빡하게 모양이 그보다 좀 더 이렇게 볼륨이 더 나오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밀하진 않지만 조직 자체가 뭐 그렇게 예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제작진의 촬영 때문에 검증이 중단된 상황. 근데 먹어보고 싶어. 네. 먹어보고 싶어. 맞아요. 네. 고소한 빵 냄새에 검증단의 손과 입이 바빠집니다. 식빵을 찬찬히 음미하는 검증단. 그 평가가 궁금해집니다. 우리 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은은하면서 고소한 국물 향이 계속 나. 먹으면 한 입 더 먹고 싶고 계속 땡겨요, 맛이. 그거 뭘 바르지도 않은데 이 풍미하고 밀의 풍미하고도 되게 맛있어요. 옥수수빵을 찢어보니 빼곡하게 차있는 옥수수 알이 보입니다. 옥수수빵을 맛보던 검증단의 얼굴에 슬며시 떠오른 미소. 어떤 뜻일까요? 먹으면서 괜히 무슨 시술을 하는 그런 음식이에요. 좋은 밀가루를 사용을 했을 때 그 밀가루의 향, 그 향의 맛을 이 옥수수의 단맛이 넘어서진 않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하고 만든 거예요. 옥수수의 탱탱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우리 밀과 적절히 어우러져 조화롭게 만들었다는 평가. 사장님, 이거 옥수수는 어떻게 하시는 거야? 이거 매장에서 나와요. 사장은 구입한 옥수수를 흔쾌히 보여줍니다. 유리병에 들은 옥수수는 유기농 설탕과 천일염으로 맛을 낸 국산 유기농 제품. 이곳의 케이크는 예쁘게 장식한 일반 케이크와 다르게 밋밋한 모양인데요. 풀이 부풀어서 그냥 다른 것도 생기고 풀떡은 주황색도 들어가고 우유가 아닌 다른 재료가 들어가요. 생크림에 대한 진실을 밝혔던 지난 방송. 프랜차이즈 케이크의 달콤한 생크림의 정체는 바로 식물성 크림. 식물성 기름에 각종 인공 첨가물을 넣은 것으로 우유는 단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식물성 기름이 동물성 지방에 비해서 혈관에는 두 배 이상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들어놓으면 당일 안 팔리면 다 예약만 해서 유크림 케이크는 예약 주문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케이크를 예약 주문한 뒤에 다시 케이크를 검증해보기로 했습니다. 검증단이 일정으로 인해 먼저 서울로 돌아간 뒤
다음날 예약한 케이크를 찾으러 온 제작진. 그런데 오늘은 빵 진열대가 풍성해 보입니다. 매일 다른 빵을 만든다는 사장의 이야기처럼 오늘은 새로운 빵이 등장했는데요. 팥 앙금을 직접 쑤어 만든 단팥빵, 소보로빵, 호밀빵 등이 보입니다. 확실히 종류가 다르네요. 맨날. 예, 예, 종류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하니까. 예약 주문한 케이크를 받는 제작진. 갓 만들었다는 블루베리 쉬폰 케이크를 안고 검증단이 기다리고 있는 서울로 이동합니다. 제주도에서 가져왔어요. 검증단을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4시간. 얘도 거의 안 녹았네요. 아 근데 아, 이게 조금 마른 부분이 있네요. 100% 생크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분이 계속 분발을 하게 되죠. 어, 약간 우유처럼 흘러내린 데도 있어요. 여기. 동물성 유크림은 시간이 지나면 표면이 갈라지고 거칠어집니다. 모양을 유지해주는 인공 첨가물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약 판매가 필수라는 겁니다. 쌀가루와 유크림, 블루베리 잼을 넣어 만든 블루베리 쉬폰 케이크. 검증단이 신중하게 맛을 봅니다. 크림의 주인은 우유거든요. 이걸 먹어보니까 우유 맛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고소한 맛이 느껴지고 순하고 부드러운 우유 맛. 빵과 케이크를 모두 맛본 뒤에 검증단의 최종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과 같은 곡물의 맛을 혹은 부자재가 가지고 있는 그 맛들, 우유의 맛이라든지 이런 맛들을 고스란히 잘 배합을 해서 우리 입에다가 전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밀 자체가 식빵,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데 적합하지 않거든요. 글루텐 함량이 낮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레시피를 완성하셨을 것 같아요. 먹었을 때는 아 이게 우리밀빵이구나 하는 거는 약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의외로 굉장히 맛있고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을 가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